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파이와 행복지수 그리고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서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거에 이어서 촛불시 백만대군이 깨운 그리고 중간에서 붉은 악마가 부을 치면서 소리치는 치우천왕 환웅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지금 출전을 알리는 그런 환웅이 계시는 말 출정 준비한 말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저 앞에 바위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출정 준비하는 천리마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출정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 이건 다 준비하고 꿇어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누굴 태우고 우리의 치우천왕 14대 배달 신시국의 환웅이신 치우천왕을 깨우기 위해서 이 난리도 아닌 난리를 피고 있는데 거기 촛불에서 깨웠고 또 태극기 집회로 이런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중간에서 촛불과 우리 그 태극기를 다 흡수할 수 있는 붉은 악마가 달고 있는 치우천왕의 환웅에 숨어있는 숨겨져 있는 금병상과 바람제가 숨겨놓은 그런 말자리 머리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머리예요. 머리 부분 일어서려고 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양쪽에 이렇게 가파르죠. 말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는데 지금 아직 쓴 게 아니에요. 뭐예요? 환웅의 손을 등에 태우고 출정 준비해서 지금 막 뒷다리는 섰고 저 뒤에 보이는 뒷다리는 섰고 앞다리는 지금 구부려서 일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자, 출정 준비를 해서 머리 부분을 내려갑니다. 제가 내려가죠. 자, 머리 부분에 환웅의 저기 출전 치우천왕의 출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머리 부분에 딱 뭐를 했어요? 무장을 했습니다. 무장을. 원래 말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돌이 별로 없는 이 머리 부분을 지금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고 있어요. 목 부분을 내려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목 부분. 여러분 보십니까? 여기가 목 부분이에요. 여기 뒤로 보이는 제가 넘어온 지가 머리 부분이고 머리에서 목 위로 내려왔습니다. 목. 목 부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를 지금 많은 대한민국이 한쪽에서 촛불 시위로 깨우고 빨리 나오시라고 하고 또 태극기 집회는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북을 울리는 출정 준비라는 붉은 악마가 가운데 치우천왕을 어때요? 부르고 있죠? 저는 서 있습니다. 야, 양쪽에 보십시오. 이렇게 목 부분이 어때요? 밑에는 가파르죠? 여기가 목 부분입니다. 목. 야, 목 부분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목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목이에요. 저기가 머리 부분. 자,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어때요? 목에서 목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등뼈 가기 전에 목과 등 사이에 그 말에 뭐가 있습니까? 앞발 그 부분에 고개 이렇게 일어서려고 뚝 일어섰어요. 목은 지금 좀 머리와 머리 지났습니까? 목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게? 말 앞부분에 앞다리 부분과 등잔에 있는 그 뼈 부분 뚝뚝 나온. 왜 일어서려고 하니까 고개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자, 머리 부분 올라갔다가 목 부분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등잔에 타신 환웅 숨겨진 환웅 등잔에 타신 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 일어서려는 지금 앞다리 고기 뼈 부분에 올라왔습니다. 아유, 그것도 힘드네요. 자, 그러면은 전 앞 목줄기에서 앞발이 일어서려는 일어서고 있는 중인 고기 부분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전 거기서 내려가면서 등잔. 그러니까 이제 말 한 장 타기 전에 등잔이 나오죠. 내려갑니다. 양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낭떠러지. 이쪽으로 급경사. 여기가 그 우리 환웅을 싣고 출정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 보십시오. 양쪽으로 등잔이니까 얼마나 가파릅니까. 거의 낭떠러지 같아요. 양쪽으로. 자, 여기가 등장 부분인데 말 한 장을 어깨 얹었습니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등장에 말 한 장 얹었죠? 말 한 장 보이십니까? 위로? 양쪽에 잡아요. 여기 제가 넘어온 분이 어디요? 목과, 그러니까 머리는 처음에 온 데고, 목 부분에서 다리가 일어서는 그 뼈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말 한 장 부분인데, 양쪽으로 급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 한 장이 있습니다. 안장에 누가 계시는지 볼까요? 안장은 숨겨져 있지만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비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양쪽으로 어떤가. 그렇죠? 이렇게 낭떠러져 있는데 여기 안장 부분에 쫙 가보면은 짜자잔, 여러분 이렇게 환웅의 손인 치우천왕의 손인 분이 여기서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말 한 장이기 때문에 가볍게 어때요? 여기다 비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산은 전부 말 때문에 비석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 한 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말 등성에서 넘어서 안장을 타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보기엔 초라하죠? 그러나 여기가 바로 출정 준비를 하는 말 한 장을 타고 있는 분이 여기서 치우천왕의 손인데 이분이 일제치하에 지금 증거가 없어서 뭐 구순돌은 뭐 혜택을 못 받지만 이분이 일본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도 45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손들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의성사라고 모셔옵니다. 의성사가 뭡니까? 의로운 성입니다. 이분이 여기 모셨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모셨겠어요? 비석도 없이? 그건 뭐냐면 천리마, 그러니까 곧 중원될과 건곤일척을 할 출정한 준비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돌을 쓰지 못합니다. 자, 말 한 장에서 뒤에 전 뒤로 가면은 뭐예요? 뒷다리가 있겠죠? 뒷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일어서 있습니다. 저쪽하고 봐요. 이쪽에 애쭉하고 자, 이렇게 엉덩이가 이제 올라가 있죠?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보이시죠? 엉덩이, 이게 엉덩이 부분인데 양쪽에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말 뒷다리가 딱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보시죠. 이쪽 우리가 보는 데는 오른쪽이지만 말로는 왼쪽 다리 부분. 그렇죠? 보이죠?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 엉덩이 뒤로 가서 또 무슨 다리? 우리가 보면 왼쪽 다리지만 말은 무슨 다리예요? 오른쪽 다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리가 엉덩이 중심으로 뿔쑥 동그랗게 어때요? 하트 모양을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가
말 안장. 뒤에 여기 이제 앉아있는 안전망. 뒤에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초라하지만 여러분 초라한 자리가 아닙니다. 출정하는 말 안장 자리에요, 여기는. 보십시오. 말 안장 자리. 자, 이렇게 말 안장 자리가 말 안장에 앉아있죠? 이렇게. 여기 앉았는데 여기 넘어가 못해요. 바로 안장에서 뚝 떨어지고 뒤에는 약간 올라가서 말 안장 뒤에 안전망. 그리고 양쪽으로는 낭 떨어집니다. 거의. 그리고 요 분이 치우천왕의 적손인데 일제치하에 어때요? 어떻게든 일본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이든. 그래서 45살 안 돼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치우천왕의 손이에요. 천직인인 사상을 가진 그 성울산 치우천왕의 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말안장에 탄 거. 이런 자리에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봐요. 양쪽 여기 말안장 뒤로 엉덩이가 양쪽 뿔쑥 나갔고 양다리는 다 일어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장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어때요? 앞다리가 뿔쑥 나온 데가 보이죠? 거기가 일어설 준비합니다. 그 넘어가면 목이 있죠? 깨끗한. 그리고 그 앞에는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이제 지금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일어날 수정 준비하고 뒷다리 일어서고 앞다리 한쪽 거의 다 올리고 앞다리 올려갖고 약간 삐뚤어졌지만 이게 출정 준비하는 자리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요 묘지에 치우천왕의 손은 묘지에 뒤에 안장이 때문에 뒤에가 좀 뿔쑥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장 밑으로 또 뒷걸음을 쳐볼게요. 자, 여기 안장이죠. 자, 안장입니다. 엉덩이가 하트 모양으로 딱 돼 있죠. 양쪽으로. 그러면서 안장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 봐요. 여기가 등장의 시작인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게, 앞다리 부분이 일어서려고 하는, 그리고 저 앞에가 목이 보였죠? 하고 양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잔이 보이죠? 등잔. 다시 가볼까요? 다시? 등잔으로? 이게 등잔이 딱 되어 있는데,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출정할 준비하는 말자리에요, 여기가. 자, 머리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바위가 있었죠? 말이 무슨 바위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환웅을 태웠기 때문에 전쟁터에 앞에 무장을 한 겁니다. 자, 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촛불이 환웅을 다 깨웠습니다. 그 역할은 다 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바람재가 숨기고 있고 또 금병산이 숨기고 있고 계룡산 쪽에서 그리고 양쪽에 청룡 계룡과 저쪽 여기 넘어가면 바람직구에 청룡 아닙니다. 청룡이 숨기고 있고 지금 몰래 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말 저 안장 지금 그러니까 안장을 모신 환웅의 손이신 분을 여기 인전 해갖고 말이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 앞다리 부분 여긴 등잔이요. 옆길로 오른쪽으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이렇게 가파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왜? 말 등잔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앞발 부분. 여기 등잔이에요. 여기야. 봐요. 밑으로. 등잔이 어떤가. 미끄러지겠어. 미끄러지겠어. 이렇게 미끄러질 정도로 이렇게 가파릅니다. 왜? 말 등잔이기 때문에. 저기 보면 말 안장이 타셨죠? 이거를 보통 지관이나 풍수지리학자나 그 다음에 100년도 못된 수련된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못 찾습니다. 왜? 틀에 맞추다 보니까 바람재가 계룡과 청룡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추고 있고 또 누가 감췄어요? 바람재가 감췄지만 구름도 일으키고 안개도 일으키면서 또 금병산이 뭐예요? 오색으로 염색해서, 오색으로 염색해서, 금으로 입힌, 병풍으로. 제가 그랬죠? 뭐를 감췄겠습니까?
된장을 감췄겠어요? 간장을 감췄겠어요? 아니면 당나귀를 감췄겠어요? 거기에. 그게 계룡은 뭐라 하겠어요? 어? 닭벼슬을 한 용이 때문에 황제입니다. 그렇죠? 자, 봐요. 말 안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너무나 가파라, 이게. 왜요? 여기는 말 다리가 지금 일어서려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석을 못 씁니다. 이 자리는 전부. 전부 묘가 비석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들이 뭐 비석 쓸 돈이 없겠습니까? 이 자리는 뭐예요? 말, 출정 준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석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비석이 없죠? 그냥 초라해 보이지만 이 자리는 비석을 쓸 수 없습니다. 거기 말, 머리에만 머리 있는 것은 출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저기 뒷다리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안장 보이죠? 여기 앞, 그리고 머리 부분. 요게 앞다리가 일어서려고 하는 부분. 안장. 저기 뒷다리에, 우리가 보면 왼쪽이나 말은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아, 저는 오른쪽 다리 부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이 안장 부분에 너무 가팔라서 저기 보이는 게 머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이렇게 출정 준비를 했는데 왜 못 찾는다고 했어요? 기관이나 풍수지리학자나 이런 분들은 금병산이 감춰놓고 바람재가 감춰놨는데 그걸 찾는다고 하면 저기 절대자인 우리 뭐예요? 천지인할 때 하늘 그거를 하늘님 해도 되고 하나님 해도 되고 하느님 해도 됩니다. 그분이 감춰놓은 자리를 풍수지리학자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왜? 와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이 자리를 찾으신 분은 어때요? 그 이상의 통하신 분입니다. 뭐를요? 천기와 또 우리의 어떤 동이죽의 운명 요걸 다 읽고서 내놓은 자리예요. 자, 그분이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어때요? 그분이 바로 이런 지관들이 못 찾는 그런 곳을 찾고 또 지관들이 찾다 못 찾고 뭐 몰라고 그러면 살짝 알려주기밖에 안 합니다. 왜? 아는 척을 안 하십니다. 절대. 그런데 숨겨놓은 자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아유, 다리 부분으로 내려왔어요. 여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다리인데, 보십시오. 아, 여기 와보면은, 앞다리 부분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보여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자, 여기서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자,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환해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에 오리온 별자리가 있습니다. 하늘에도 지금 아예 전선했다가 파란 또 뭐 빨강 뭐 이런 걸 다뤄놨어요. 그런데 가운데 하얗고 양쪽에 빨갛습니다. 오리온 별자리를 해놨는데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네요. 너무 환해서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아무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말 안장자리 저기 내려가면은 이 자궁처럼 생긴 이 마을이 이름이 본래는 중방이에요. 근데 지금 이름이 없어졌죠. 왜? 이제는 중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환웅의 손이, 치우천왕의 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기 보이는
보일지 모르지만, 계룡과 청룡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잿곡에도 제 몫을 다했고, 여기서 보이는 삼태봉도 몫을 다했습니다. 몫을 다했어요. 몫을 다했습니다. 오리온 별자리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 준비, 말이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출정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환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출정 준비하는 이 말을 중심으로, 말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부분으로 가면은 바람잿 고개가 있습니다. 바람으로 숨겨놨어요. 저기 대청호수에 저기 청룡 생기기 전에 그 바람잿 고개를 넘어가면 청룡 아닙니다. 그래서 대청호수가 청룡을 그렸고 바람잿에서 숨겨놨죠.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걸로 왔다 갔다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바람잿 고개에서 이제 계룡산 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비룡수와 용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축산 있어요. 왜요? 이 환웅의 손이 축산업, 그죠? 뿔. 그 다음에 이쪽에 여, 물, 대청호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삼태봉.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볼게요. 저 부분이 말 머리자리. 여기가 말 저기 등, 저기 앞다리에서 일어서는 자리. 그 뒤에 등잔 있고, 이쪽이 요게 오른쪽 다리고 저쪽으로 뻗은 거 이거 하트 모양으로 됐어요. 뒤에 엉덩이가 거기가 하트 모양 말 엉덩이 그랬고 뒷다리는 다 일어섰습니다. 근데 앞다리만 지금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일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타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이분이 45살에 돌아갔을 때 일제치한데 그 후로 여기에 내려온 곳이 고대, 고리야, 홍익대, 홍익인가. 그 다음에 대청호수는 75년도에 생겼고, 그 다음에 홍익대, 코리아, 고대, 세종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계룡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과학시가 생겼는데 대전에 복속됐고, 그 중간에 금병산이 있습니다. 자, 금병산길. 거기로 바람대로 또 가겠습니다. 제가 바람대.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은 지명으로도 증명이 됐죠? 자, 누가요? 요 분이 쳐다보는 곳이 삼태봉입니다. 요 분. 요 분이 쳐다보는 곳이 삼태봉의 중앙을 쳐다보고 계세요. 요 분이. 요 분이 누구냐면 치우천왕의 손인데 그 말 안장자리에 그 일제치하에 일본 경찰서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거기다 모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79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저기 뭐야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삼태봉 중에 오리온 별자리 중에 둘째를 쳐다보고 계세요. 이분이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냥 농사짓고 별 볼일 없어 보여도 농사짓고 그냥 뭐야 남들한테 아는 척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실제적으로는 통달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그리고 환웅의 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해달라고 하면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 썼으면 지관이 잡다 물난 자리 쓰면은 거기가 아니다. 거기가 자리가 좀 못하겠지만 물난 자리는 아니고 그 어디 조금만 올라가 봐라 그러면 딱 맞는답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만 살짝 하고 그분이 뭐 구두 하나 사주면 구두 하나 받고 10,000원 주면 10,000원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둘에서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 여러분, 군자라는 소리 들어봤죠? 뭐예요? 응? 여기 다시 볼까요? 그 말자리? 이렇게 말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말 앞다리 부분에 구부러진. 이건 어디로 가냐면 바람재 고개로 제가 가겠습니다. 금병산은 뭐 여러분들 잘 아니까, 그렇다 치고 바람재 고개로 같이 보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어디를 가냐면 바람재 고개를 가는 겁니다. 바람재 고개.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앞에도 좀 줄이고. 아, 자, 여러분, 제가 가는 데가 뭐냐면 청룡안, 그러니까 바람재 고개 청룡안으로 가는 그런 길, 그 다음에 저기 그 바람재 고개를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자리를 잡은 분이 평상시에 장기는 사방에서 대적할 정도가 없대요. 그런 분도 없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뭐냐면 이 말자리에서 옛날을 말하면 화전이죠. 화전. 즉 그러니까 불을 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고추, 배추, 또 뭐예요? 이렇게 옛날 산도라고 하는데 그게 밥벼입니다. 밥벼요. 밥벼인데 그게 저기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건 역할은 다 했지만은 삼태봉을 질러 가는 겁니다. 삼태봉 아래로. 삼태봉이 이런 사람 보이지 않아요.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있어요. 자, 지금 요 도로가 옛날에 이제 삼태봉 밑에 길이 난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왜 이런 골짜기에 누가 여기다 길을 내겠느냐? 뭐 보이는 건 산이고 뭐야 나무밖에 없는데 여기 왜 길이 생기겠냐? 그런데 옛날부터 이 삼태봉 위로 길이 생긴답니다. 길이 생기니까 이제는 전 이 삼태봉의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미 이제 출정 준비도 끝났고 삼태봉이 삼형제도 내놨고 삼자매도 내놨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 삼태봉의 이제 금병산길로 가는 길이지만은
여기가 이제 중간, 그러니까 오리온 별자리에서 중간 봉우리로 갑니다. 이제 이게 중간 봉우리로 저 앞에 보이는 게 중간 봉이에요. 세 개의 봉 중 두 중간. 중간 부분으로 이제 우리는 밑으로 가는 건데, 아유 덥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밑에가 자궁자리입니다. 작지만은. 그래서 중방이죠. 뭐냐면 중방은 뭐예요? 자궁이지만 사방, 팔방 중에 가운데 중방. 그 다음에 하늘과 우주와 모든 거에 그 방향, 하늘 방향 저기 밑에 방향, 그 방향의 중앙이 중방입니다. 여기가 중방이에요. 요 밑에가, 산 밑에가.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내각이다, 내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우주에서 알려주고 있고, 또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많은 사람이 토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에서 달릴 마을 도덕산과 관련이 있고, 또 뭐예요? 한쪽에서는 촛불지로 백만 대군씩 모아있지. 한쪽에는 태극기 집회로 백만 대군이지. 또 가운데서는 다 양쪽을 포용할 수 있는, 앞에 매가 날아가네요. 포용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붉은 악마. 붉은 악마가 치우천왕을 딱 그려놓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날겨놨죠. 그리고 축구는 경기 중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전략 전술이 필요한 세계 대전입니다. 거기서 붉은 악마를 치고 있는데, 그 중앙에 정감록을 그냥 참고를 한 거죠. 봐서 계룡산 근처에 보니까 금병산이 감춰놨더라. 오색으로 물들여서 금색으로 입혀갖고 비단으로 만들어서 감췄다 이거야. 그리고 바람재가 계룡과 청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앞에 비룡수와 용담리, 뒤에 청룡암, 그리고 대청호수, 저 멀리에 또 계룡산이 감춰놔서 먼지를 일으키니 이 삼태봉이 크게 보이겠습니까? 지관이나 풍수지략자든 안 보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자리, 저렇게 말이 달릴 수 있는, 출정하는 그런 자리, 그런 안장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을 이름이 왜 중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로에서 호랑이가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종로에 호랑이 있다가 아니라 뭡니까? 시베리아 가서 호랑이를 찍고, 또 아프리카 가서 사자와 코끼리를 찍고, 그 다음에 또 저 인도 가서 호랑이를 찍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 바람재곡에도 원래 옛날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재 쉼터가 생겼죠. 이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미 전 대청호수가 나오고 고대 홍대가 내려오고 또 세종시, 계룡시, 과학시가 생긴 것은 이미 인전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내려갔고, 여러분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잠시만 기다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바람재곡인데, 여기 안내문을 보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 안내문을, 너무 밝은가? 이쪽으로 보면 어때? 이거 보이나? 어렵구나. 그러면은, 제가, 어때요? 이게 유리라 비치니까, 제가 안내를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이 바람재공원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요쪽에서 누가 올라오는데요? 저쪽에서 계룡,
그 다음에 용담, 그 다음에 비룡소, 축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넘어가는 건데, 여기가 청룡 아닙니다. 그래갖고 대청호수가 생겼는데, 자, 이쪽으로 길이 뻗었죠. 인전 임무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삼태봉의 임무가. 이렇게. 이렇게 길이 뻗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전, 팔각정이 있는데, 여기가 금병산 바람재 쉼터입니다. 자,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금병산 바람재 쉼터라는 거. 여기 보이시나요? 바람재 쉼터죠? 위에 뭐가 있어요? 금병산. 더 바람재 쉼터 볼까요? 더 금병산이라는 거.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금병산 보이죠? 바람재 쉼터. 자, 그러면 바람재 쉼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임무를 다 끝났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여기에 건립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봐요. 계룡 영산이 있잖아요. 계룡 영산. 이 바람대로 넘어간다 이거야. 자, 여기서 여기가 청룡안입니다. 청룡안. 저쪽으로 하면 대청호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바람재 쉼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재가 이렇게 감춘, 그리고 그 비마가 세계로 전투 준비할 그런 곳이 여기에요. 그리고 요 산이 뺑 둘러싸이는 그 산 안에 중방이란 작은 마을인데 왜 안 보인다고 했어요? 감춰놨기 때문에. 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불러준다 이게 아니라 이 산에서 이미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감록이 지금 어때요? 계룡산 근처로 와서 새로운 도읍지가 생기는데 정도령이 조선을 무너뜨리고 800년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계룡산과 계룡시와 세종시와 과학시를 삼각벨트로 해서 그 안에 감춰준 곳을 찾아보니까 금병산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금병산입니다. 금병산. 3km 정도 돼요. 이렇게 산줄기를 타고. 금병산과 이게 바람재입니다. 여기가. 바람재가 지금 바람재 지금 바람을 상징하는 돌아가는 걸 다뤄놨어요. 그래서 저 앞에 계룡산이 지금 산에서 비추면 안 비춥니다. 계룡산에서 용담, 비룡소, 축산이 했고 바람고개로 여기가 청룡안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대청호수입니다. 청룡이 또 생겼죠. 계룡과 청룡, 이 바람재와 금병산 감추고 있는데 중방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차 타고 온 길이 삼태봉 밑에를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이 어때요? 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뒷다리는 다 들었어. 그리고 앞다리는 한쪽은 거의 다 일어났어. 일어나려는데 여기 등자 안에 뭐가 있어요? 환웅. 환웅의 손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45도 되기 전에 일본 치하 때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삼태봉의 둘째를, 오리온별자리의 둘째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거기를 잡아주고 그분이 삼태봉의 둘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리온별자리를. 그분은 어때요? 평상시에 농사 짓고 아무 퀴즈도 안 했습니다. 무수유예요. 그리고 그 전에 쌍방울이 부부가 이렇게
저기 공장을 돌릴 때 그분은 큰 양말 공장을 했어요. 그런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너무 잘 됐는데 이 많은 사람이 못 사니까 이 양말을 갖다가 그때 돈으로 5천만 원이면 지금의 50억보다 더큰 겁니다. 가져가서 안 갖고 와.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분이 가난하면 어때요? 그냥 버리고 옵니다. 그래, 너 가난하니까 됐다. 그리고 또딴 사람이 양말을 가져가서 많이 팔았는데 돈을 안 갖고 와. 그러면 그냥 둡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부부가 할때큰 공장을 했는데도 그래서 안된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군자라는 소리 듣고 여기 와서 농사 짓고 또 여기 청룡안에도 땅을 해갖고 이 바람대를 이구지구 세 고개를 넘어서 중방을 갔는데 이 청룡안 하면서 저말한 장을 어떻게 알았으며 삼태봉을 그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안 합니다. 대청호수가 생길 거라는 거 그분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응? 여기 청룡하니까 저쪽에 청룡이 생길 거다. 계룡이 있으니까 청룡이 있다. 바람재가 지금 감춰놨지만은 그래서 지관이나 풍수지리학자나 점성술가나 이런 사람은 못 찾는다. 그리고 삼태봉의 둘째가 반드시 생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불러주는 토끼띠로 태어났다. 그리고 말이기 때문에 위의 형제 중에서 위 형제도 말띠. 아래 형제도 말띠, 옆에도 말띠, 옆에도 말띠가 있네. 여기 좀 약하다. 세 마리 말띠다. 광명에 황국, 배달국, 조선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광명에 도덕산에 가서 일을 할 거다. 도덕산 밑에 광명자들은 어떤 학교에서 도덕윤리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도덕산 밑에 전기를 받게 돼. 좀 KTX 비마를 주인인데. 그리고 그 삼각형 천지인으로 갇혀 그딱 있는 중앙에 금병산 자락에 삼태봉 그리고 오리온별 자리 그리고 생을 띄어야 돼. 왜? 보태양생 욕대관왕 쇠병사장 왕이 되려면 어때요? 통일돼서 세계를 벌써 아우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생으로 쑥 태어날 이거를 표시하고 생으로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뭐예요? 지금 촛불 시위가 그동안 어때요? 열심히 깨웠죠? 그 다음에 어때요? 태극기 집회가 아니면 날라갈 준비합니다. 그리고 막 중간에서 누가 쳐요? 붉은 악마가 여기다 치우쳐나가고 그래서 치우쳐나의 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도 치우쳐나의 성또 천지인 이게 맞는 사람 많은 사람이 불러준 토끼, 네? 붉은 악마, 치우쳐나. 이런 게 맞아떨어지고, 어때요? 그 사람은 중앙온두를 다스렸기 때문에 중방이에요. 사방팔방 중방. 그죠? 세계의 중심, 중방. 거기서 한반도의 중심이고, 태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어때요? 여러분께 공개했는데, 누가 큰손이 또 그거를 건들고 뭐 삼태봉을 없애냐, 바람대를 없애냐, 그냥 소용없습니다. 다 바람대도 임무 끝났고, 삼태봉도 임무 끝났습니다. 출정 준비 했잖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현장을 와보면서 환웅이 숨어 있는, 치우천왕이 숨어 있는, 부활할 준비하는, 동이족 부활을 이끌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와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차림으로 왔어요. 자, 여러분, 다음에 제가 사무실 가서 서울 올라가서 여러분과 함께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